안녕하세요. 강승희입니다. 수능특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시간은 인간의 삶과 윤리 두 번째로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2강의 주요한 주제가 무엇이고 그런 주제들의 출제 경향은 어떠한지 처음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의 주요 주제는요. 첫 번째는 인간관입니다. 이 인간관을요. 동양, 서양,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간관으로 나누어서 학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요. 인성론 혹은 본성론인데요.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요. 지금까지 2008학년도에 인성론이라는 주제 자체로 다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맹자의 성선설에 대해서 2010학년도에 다뤄졌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약용의 성기호설에 관해서 2008학년도와 2006학년도에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인성론에 관해서 특히 더 유의하셔서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주요 주제들에 대해서 자 나누어서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인간관 중에서 동양의 인간관입니다. 여러분들, 동양의 인간관을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요, 동양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들 세 가지를 짚어보시면서 분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유가, 도가, 불가 사상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유가 사상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유가에서는 인간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유가에서는요, 인간을 중간적 존재라고 부릅니다. 왜 중간적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고 하면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품과 땅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부여받은 존재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중간적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볼까까지 살짝 연결시켜 볼까요? 어떨까요? 하늘의 기품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라고 보는 성선설의 관점이 유가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관해서는 인간의 본성론 다음 주제에서 좀 더 중요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간은 하늘의 기품을 부여받아서 선천적으로 선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인간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모두 다 착하게만 살아가는가? 그렇지는 않겠죠. 악행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로 인한 육욕이나 또는 어떤 사욕에 자신의 본성이 가려지게 되면 인간은 충분히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악행 가능성, 인간의 육욕과 사욕을 억제하고 선부적으로 부여받은 하늘의 깊은 선한 본성을 발현시키려는 끊임없는 수기와 수양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인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고 하니 성인 혹은 군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상적인 인간상이라는 발문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떠올리면서 지문에서 찾아내셔서 이 내용들과 연결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유가에서 보는 인간은 어떤 존재고 그런 인간의 본성은 어떨까까지 살짝 연결시켜 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도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우지 않고 옆에다 쓰겠습니다. 도가에서는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와 다른 자연의 존재를 분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는다. 인간과 자연의 구분이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 도가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고난 자연성 자체를 이제 보려고 할 텐데요. 이러한 도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이상적으로 볼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대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즉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가 하면 무위자연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듣게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위자연에 의해서 인간의 그런 자연적인 그런 자연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지인, 신인, 천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지문상에서 이 세 가지 인간상을 찾아내실 수 있고요. 이것을 가는 방법, 그 지향점으로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불가의 사상으로 가보도록 하죠. 불교에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연꽃을 떠올려 보세요. 연꽃은요,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죠. 그 진흙탕은 그야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고고하게 깨끗하게 피어나죠. 인간도 역시나 깨끗한 존재다. 청정한 존재다. 원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청정한 존재가 살아가는 삶은 고통 그 자체로 얼룩져 있다. 그러면 인간의 삶이 고통으로 얼룩져 있을까? 그 이유를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거식증에 걸려서 죽은 모델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참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몰라요. 무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마른 모델들을 보면은 아 나도 저렇게 더 말라야 되는데 더 살을 빼야 되는데 더 저렇게 돼야 되는데 라는 끊임없는 욕심으로 자기 자신을 몰고 가는 거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몸은 더욱더 고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인간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불교 용어가 있어요. 바로 삼독입니다. 세 가지의 독,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독, 그것이 무엇인고? 탐내는 거, 성내는 거, 어리석은 거, 내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탐욕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는 성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입니다. 이 삼독으로 인해서 인간은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육아와 불가에서 보게 되면요. 인간은 원래는 하늘의 본성을 부여받아서 선하고 혹은 청정한 존재지만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그 악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겠죠.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뒤로 가면 이런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짚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한번 짚어보게 되면은요. 연기설 잠깐만 얘기할게요. 수능에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연기설이라고 한다면은요. 동양사상에서 또 나올 테지만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요. 나름의 원인과 조건을 만나서 하나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혼자 뚝딱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과 조건들의 상호 의존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연기설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연기설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 혹은 나 위에 다른 존재들도 역시나 불변하고 고정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다. 모두가 다 변한다. 그러니 변하는 존재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자.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알려주는 불교의 대표적인 사상이 공사상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 왜 불가에서 연기설과 공사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까지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렸을까요? 불가에서 말하는 인간관을 여러분들 풀려고 할 때 지문을 해석하실 때 있죠. 이러한 소재들이 잘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아 이런 정도의 개념을 살짝 맛을 보시고 문제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연계 법칙을 깨달아서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완성된 인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상적인 인간상 보살이라고 합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 보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주로 대승불교에서 얘기하고요.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살이라는 대표적인 용어를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유가, 도가, 불가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런 인간이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을 극복하면 이상적인 인간상 무엇이 되겠는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각각 유가, 도가, 불가에서는 뭐뭐뭐적 인간관이라는 말로 정의가 되는데 그것들을 뭐라고 하는지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유가적인 유가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늘의 그 기품을 타고 났죠. 그런데 그것이 유교계 가려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윤리를 강조하게 되죠. 윤리적 인간관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학력평가 같은 거 보실 때 이러한 용어들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가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연의 흐름을 따르길 원해요. 자연적 인간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불가에서는요. 인간의 인생을 고찰해요. 아, 고통스럽구나. 왜 고통스러울까?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의 인생을 고찰하기 때문에 인생론적 인간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양의 인간관, 유가, 불가, 도가 사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한 가지 조금만 덧붙여 드릴게요. 빨간색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이 세 가지의 사상을 보실 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적용해서 남들이 못 맞추는 문제 한번 나 빨리빨리 맞춰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셋 사상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유가, 도가, 불가에서 각각 인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이 자칫 잘못 살 수가 있으니까 이 세 사상들은 개개인들의 인격 수양을 통해서 완성된 인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유불도 사상의 공통적인 지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 자, 잘 보십시오. 자, 유가에서는요, 인간이 유교과 사교육에 가려지지 않도록 시비 선악을 가려내는 분별적인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분별적 지혜는 뭐? 시비 선악의 옳고 그름, 윤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을 가져야 된다. 반면에 도가와 불가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도가에서는요,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죠. 또한 불가에서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도 다른 원인과 조건을 만나면 또 다른 존재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 나라는 존재와 다른 존재는 완전 남,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둘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자타불이라는 것을 갖게 되죠. 양극단에 치우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가와 불가에서는 분별적인 지혜를 버릴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문제의 선지가 만들어진다는 점을 여기서 여러분들 살짝 알아두시고요. 선생님이 좀 이따가 문제에 적용시킬 때 이 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에서 잠깐 주의사항을 드리면요. 무작정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왜 이러한 내용이 정리가 되는지를 선생님의 강의를 몇 번 더 들어보시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두셔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게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동양의 인간관 심화 주제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주제로 가기 전에 이것을 문제 적용을 시켜봐야죠. 자, 많은 주제 있으니까 문제 적용해보도록 하죠. 자, 수능 실전 문제 6번과 7번에 이 주제를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갈게요. 발문 보세요. 이상적 인간상 나왔죠? 이런 이상적 인간상을 주제로 해서 발문을 만드는 것들에는요. 지금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갖는 차별적인 특성은 모두 언어적 분별에서 드러난 사실일 뿐 진실이 아니다. 여기서 여러분도 어떤 뉘앙스를 가질 수 있어요? 이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학파에서는요. 차별, 분별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의 실상이며 이같이 보는 것이 바니아바람 일다의 무분별의 지혜이다. 여러분들 사실 여기에서 불가다라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 딱 가려놓고 요점을 보세요. 차별, 분별이 아닌 무분별의 지혜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아사상 같은 거 아니에요. 이러한 바냐바람 일다의 공관에서 본다면 일체의 세계는 공으로서 어떠한 차별도 없다. 차별 없다. 분별 없다. 그것이 바로 공이다. 비어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선생님 아까 불가사상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지문은요. 불가의 지문이고요. 이 불가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무엇인지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지문 자체를 그렇게 어려운 걸 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짚어드렸고요. 1번 선지부터 볼게요. 1번 분별적 지혜를 지닌 존재라고 말했는데요. 무분별, 무차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적 지혜를 지닌 존재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다른 학파의 정답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면 어떤 게 들어갈까요? 시비와 선악의 분별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유가적인 성향에는 어느 정도는 맞춰서 여러분들이 복습해 보실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 천명을 부여받은 도덕적인 존재.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다. 그러한 인간은 천명을 부여받았다. 하늘의 기쁨을 부여받았다. 이것도 역시 유가죠. 세속적인 생활을 초월하여 대자연과 하나가 된 존재다 라고 말하면 도가. 그러니까 쉽죠? 인위의 덕을 바탕으로 대동사회를 추구하는 존재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동사회라는 말을 외우진 않았지만 인위의 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가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아두시고요. 유가에서는 대동사회라고 하는 것을 이상사회로 추구한다 라고 하는 점은 다음 동양사상 강의에서 나오게 됩니다. 불변의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 모든 집착에서 해방된 존재. 어때요? 불변의 실체가 없습니다. 어떻게요? 인연생기의 법칙을 깨달으면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 깨닫게 되고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변한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불교의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가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보살이겠지만 단순히 그것을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심화된 주제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능 실전 문제 6번 풀어봤는데요. 선생님 저 이 단계에서는 완벽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우리 동양사상 바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조금 더 복습해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능 실전 문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다음 사상에서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말에 동그라미 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요. 인간관이라는 주제는요. 이상적인 인간상 그리고 바람직한 삶의 자세라는 두 가지의 소재로 발문이 잘 만들어져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을 보실 수 있겠죠? 지문을 읽어보면은요, 약간 대꾸를 이뤄요. 보면, 하늘의 돈은, 이 하늘의 돈은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도 생각하시면서 천도가 인간에게 내재되었으니까 이건 육아인 것 같아. 라고 성급하게 문제 풀면 안 됩니다. 더 읽어보세요. 높은 것은 눌러주고, 낮은 것은 높여주고, 남은 것은 덜어주고, 부족한 것은 더해준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도다, 이상적인 도다라는 거야. 반면에 사람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도, 무의 자연의 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은 또 조금 윤리 공부했다는 친구들은 성인, 군자, 유교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자, 도가에서도 성인이란 용어 나올 수 있습니다. 성인은 일을 하고서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거죠. 소박한 거예요. 겸손하고 소박한 덕을 갖고 있는 것을 도가에서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단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도가적인 성향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아시겠죠? 무위자연의 도를 따르는 거 찾아내시면 될 텐데요. 1번 선지부터 각각 어딘지 보죠. 천도를 내면화하여 천지 운행을 주도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들 아예 익숙해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번은 그렇게 해서 한번 학습을 해두시고요. 2번. 인간의 타고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여러분도 공부가 잘 되실 텐데요. 도덕성을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선하다라고 보는 성선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유교기나 인간의 육체적 욕구나 간사한 욕구에 가려질 수 있어서 그것이 혹은 악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곧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기, 수양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성인과 분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유가적인 해석이죠. 살을 보태서 복습해봤습니다. 자, 그럼 3번 갑니다. 무위와 무욕의 덕을 쌓아 만물에 갖춰진 진리에 순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정답이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 도가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 4번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익을 나눈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예습이에요. 예습인데요. 겸애와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은 묵가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여러분 선생님과 조금만 더 공부하다 보면 이거는 금방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동양사상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5번 가겠습니다.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가르쳐 자비를 구한다 라고 말하는 거 바로 불가에서 말하는 보살의 모습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지문이 어떠한 학파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드렸고 각각의 선지가 어떤 학파와 연결되는지까지 한번 복습을 해봤어요. 이 정도면은 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적용하는 거 어느 정도 수월하게 한번 됐겠죠? 자, 그러면은요,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양의 인간관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인간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간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골머리 앓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사상 역시 유불도의 사상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살만 보태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나라의 인간관을 살펴보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유불도 사상 들어가기 전에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간관.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우리나라 사상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홍익인간의 이념이죠. 이 홍익인간의 이념에서 찾을 수 있는 인간관을 살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환웅과 웅녀의 결합을 보게 되면 어때요? 천지의 조화, 묘합을 찾을 수 있겠죠? 홍익인간이라는 이념 자체는 인간을 존중하고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위하려는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홍익인간의 인간관을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불교에서 우리나라의 불교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은 어떤지 살펴보면은요. 특히 우리나라의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은 불성을 갖고 있다. 이 불성은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귀하고 평등하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중요한 주제죠. 그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리학적인 인간관을 볼게요. 이건 처음 윤리를 하시는 학생들은 어려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교에서요 여러 가지 발전 단계가 나오는데 그 유교의 다른 이름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번은요 유교적인 시점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성리학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의 기쁨을 부여받아서 선하게 본다라는 성선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한 본성이 육체의 욕구에 가려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수기수양하는 것을 강조했다. 라는 점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4번. 어디? 실학. 실학적 인간관 혹은 정약용이라는 이름을 아예 써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은 혈기적 존재다 라고 본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꾸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성리학에서는요, 하늘의 이치가 인간에게 부여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인간은 유교에 가려져서 이 천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본성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와 욕망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천리를 보존해야 되죠. 존 천리, 거 인욕 하는 것이 바로 성리학에서 바라보는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반면에요, 실학에서는 이 점에 반대합니다. 하늘과 인간을 둘로 나눠서 분리해서 보고자 합니다. 즉, 인간을 하늘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늘은 인간에게 천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기호를 줬다. 그래서 이 기호에는 영성의 기호와 형구의 기호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으로 영지, 영성의 기호와 지성의 기호에서 영지라고 여러분 써놓으시면 되겠는데요. 영지의 기호와 형구의 기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자주지권,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요, 인간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선을 행동할 수 있는 것이지 선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고로 인간은 하늘로부터 독립된 존재. 그러니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 주체적인 존재라고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그 실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용어도 지금 다 썼어요. 이러한 맥락의 단어들이 지문에 나오면 아, 실학이구나라는 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자, 요것도 역시나 한국사상 들어가게 되면 또 나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맛보기로 선생님이 어려운 주제 조금 들어간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학적인 인간관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면 동학의 인간관으로 갑니다. 동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시천주, 오신 즉 여심, 어때요? 모든 존재들은 마음 안에 천주를 모시고 있고 그래서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은 다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요한 게 뭘까요? 모든 존재들의 평등을 강조하게 되겠죠?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존중하려는 점.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홍익인간이나 뭐 불교나 이런 점들에서 공통적으로는 조화, 묘합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또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문제 출제자들이 조금 슬케이를 넓게 보고 출제를 한다면 요로조로한 요소들이 선제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인간관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선생님이 가져온 거는요, 교육청 기출문제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상과 가장 관련 깊은 인간관은 하고 3점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너무 쉽죠? 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조선 후기, 위민민본, 개혁사상, 혈기적 존재로 인간을 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선생님 아까 이론 설명할 때 혈기적 존재라는 결론만 말씀드리고 그 혈기적 존재가 왜 붙게 됐는지 말씀 잠깐 안 드렸는데요. 자, 인간을 하늘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보기 위해서 하늘의 기와 인간의 기를 따로따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기에다가 혈자를 붙여서 혈기적 존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 실학적인 인간관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죠. 그러면 1번 생득적으로 순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생득, 선천적으로 선하다입니다. 성선설. 성선설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학파들은 유가, 우주 만물의 이치를 선천적으로 구비한 존재다. 선천적으로 우주 만물의 이치, 하늘의 이치를 구비했다. 역시나 성선설로 가게 될 거고요. 역시 유가입니다. 5번, 하늘의 기품과 땅의 형상을 완벽하게 부여받은 존재. 그래서 중간적 존재다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이것도
육아입니다. 그러니 1번, 4번, 5번을 여러분들이 푸시면서 아, 육아에 대해서 명확히 복습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2번, 신의 모사, 무니모의 백일사자 뭐예요? 신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인간을. 이건 어디서 얘기하죠? 기독교에서 얘기하거든요. 기독교는 어디? 서양. 이건 서양의 인간관입니다. 다 빼요. 3번, 자연 앞에서 독존하는 자율적 인격의 주체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실학에서 강조하는 인간과 자연의 어떤 분리성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그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교육청 기출문제 이렇게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양, 한국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서양의 인간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출되는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면 서양의 인간관은 그렇게 동양과 한국에 비해서 강조되진 않지만 짚어는 봐야 되거든요. 자, 서양의 인간관을 얘기하자고 할 때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 인간관을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서양의 인간관 첫 번째는요, 다름 아니라 합리주의적 인간관입니다. 이 합리주의적 인간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이 인간답다 라고 말할 때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인간답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성.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것을 충분히 발휘할 때 인간답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합리주의적 인간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간관에서는요, 기독교적 인간관, 그리스도교적 인간관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방금 선생님하고 문제 풀면서 이미 나왔죠. 인간을요, 뭐라고 봐요? 신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신의 모사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인간에게 어떤 자율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을 부여했고 이러한 인간들에 대해서 우월한 존재로 보게 되는 것이 기독교적 인간관입니다. 그러면은요, 솔직히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걸 외우는 거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없을 거고요. 이걸 조금 더 멀찌감치 한번 봅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고 하니 이 두 가지의 인간관이 파생한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뭐냐.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중시하는 것은 좋은데요. 문제점으로 볼게요. 이 다음에는 이런 인간의 이성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한 도구적인 측면에서 이성을 생각하게 되다 보면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이성의 능력, 좀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능력을 말하는 이성으로 가지 않고 도구적인 이성에 머무르게 됩니다. 도구적 이성. 그리고요, 그리스도교적 인간관에서 보게 되면 또 이거 잠깐 쓰고 갈게요.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연 대상물들을 인간이 그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의미로서 창조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요, 요 두 가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인간과 자연을 대립적인 존재로 둘로 나뉘게 됩니다. 즉, 이분법적 자연관을 파생시키죠. 그리고 이 중에서 우월한 존재는 당연히 인간이겠죠. 자연을 정복해서 내 삶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성을 갖고 있고 신의 창조 의도가 그러하고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정복지향적인 자연관을 갖게 됩니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현대사회의 환경 문제를 파생시켰다 정도의 얘기까지 연결시켜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문제에 바로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준비한 문제는요, 이것도 역시나 교육청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음 인간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양의 인간관만 따로 문제를 제출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섞여 있는 걸 가져와 봤습니다. 뭐, 답원을 보세요. 인간은 신의 모사로 자유의지와 창조 능력을 가지고 문화를 창조하고 도덕적 책임이 있다 라고 보는 것이 그리스도교적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 아주 잘 설명하고 있고요. 가번하고 나번 한번 복습해 볼까요? 원래는 맑고 깨끗하다. 근데 무지와 탐욕에 의해서 고라는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극복하려면 깨달음,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것은 다 변하니까 라는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불교죠. 자, 그 다음에 나번을 보시면은요.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혈기적인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욕구를 발현시켜 나갈 수 있다. 혈기적인 존재. 그런 의미에서 혈기, 현실적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학의 인간관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살을 붙여볼까요? 지금 선생님 여기 욕구에다가 동그라미 쳤는데요. 아까 얘기했었던 성리학, 실학 꼭 대비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요. 성리학에서는 욕구라고 하는 것이 악의 원인이에요. 유교과 사욕이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원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존, 천리, 거인욕. 반면에 실학에서는 욕구라고 하는 것은 삶의 원동력이라고 봐요. 학문을 배우고 싶은 욕구, 악기를 연주하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을 더욱 힘있게 만든다라고 보는 것이죠. 삶의 원동력. 그래서 이러한 지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요. 여러분이 쉽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단서들을 주는 좋은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각각의 인간관을 한번 설명해 보죠. 고도의 수양을 쌓은 사람을 군자 또는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인간관이고요. 불교에서는 보살을 지향하죠. 2번 갑니다. 지인, 신인, 신인을 이상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도가입니다. 외워줘야 돼요. 3번.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 위민본의 개혁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나번은 맞죠. 3번이 맞는 것이네요. 정답. 4번. 인간과 자연을 동등한 것으로 파악하고 조화와 공존을 강조했다. 되게 좋은 말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기독교적 인간관에 의해서 보면 인간과 자연을 동등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인간이 좀 더 우월한 존재로 보게 돼서 정복지향적이고 이분법적인 자연관을 갖게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좋은 말에 혹하지 마셔야 돼요. 조화와 공존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문제점을 파생했다까지 설명드렸어요. 5번 갑니다. 가는 자연적 인간관 아니죠. 불교는 인생론적 인간관. 인생의 모습을 고찰하죠. 그 다음에 다는 어떤 거였죠? 인생론적 인간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고 자연적 인간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가죠. 그러면 하나 더 보태서 유가는 윤리적 인간관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정답 나왔고요. 1, 2, 3, 4, 5번의 선지 뭔지 다 복습해 봤습니다. 자, 요 내용들 잊지 마시고 정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요. 인성론 혹은 본성론입니다. 인간의 인성이나 본성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인간의 인성론, 본성론을 얘기해 봐라. 그러면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성선설.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악하다. 세 번째, 인간의 본성은 선이나 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성무선악설. 우선 크게 세 가지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미 설명했어요.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대표적으로 맹자, 루소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맹자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우물가에 기어갑니다. 사람이라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까? 당장 달려가서 그 어린아이를 구할 것이다. 즉, 모든 인간은 차마 남에게 어찌할 수 없는 불인 인지심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인자는 참을 인자가 아니라 차마 어찌하지 못한. 그래서 그 불인 인지심을 바탕으로 해서 네 가지의 착한 마음의 단서가 생긴다. 그 단서를 바탕으로 해서 사덕이 발생한다. 그 사덕은 뭐냐? 인, 의, 예, 지의 네 가지의 덕이고 그것의 단서가 되는 것은 불쌍한 것을 보면 측은하게 여기는 측은지심, 그리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수오지심,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좋은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사양지심.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시비지심이 있다. 그래서 요 사단과 사덕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맹자에 관련된 것은 문제에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요것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성악설.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 타고난 본성 자체는 상당히 악하다. 왜 악하냐? 인간은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능과 욕망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인간들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욕구라고 쓸게요. 남의 욕구와 욕망을 먼저 채워주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채우려다 보면 이기적으로 흐르기가 쉽다는 거죠, 행동이. 그러면 인간의 욕구는 무한정이고 이러한 욕구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회적인 뭐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서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된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순자입니다. 순자의 성악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순자 외에도 동양에서는 한비자, 그리고 서양에서는 홉스 정도가 나오는데요. 더 출제가 많이 되는 걸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출제가 많이 되죠. 그런데요. 요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이 용어예요. 비록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악하긴 하지만 그 악한 본성을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선하게 변화시켜서 일으켜 세우자. 화성기위를 주장하는 순자의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가 됩니다. 자, 요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무선악설 가도록 하죠. 인간의 본성은 선과 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왜? 인간은요, 타고나는 것이 식욕과 성욕을 타고난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는 식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우, 나빠, 배고픈데 왜 먹어? 라고 말하지 않죠. 이것 자체를 선악이다 규정짓지 않기 때문에 성무선악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성무선악설을 얘기하는 것은 고자입니다. 이 고자라는 인물은요, 맹자와 동시대에 살았대요. 그래서 이 맹자와 고자는요, 인간의 인성론에 관해서 대립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문제가 출제될 때 이 두 학자가 동시에 지문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잘 등장합니다. 이것들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까지 했는데요. 자, 그럼 기타의 사상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4번과 5번은 기타의 사상으로 참고만 해두세요. 자, 무엇이 있느냐? 인간의 본성은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선으로 길러주고 터주면 선으로 가고 악으로 길러주면 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선악 혼설이 있고요.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왕충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성삼품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요, 인간의 본성은 세 가지의 품이 있는데 상에 있는 것은 완전한 순선이고요. 하에 있는 건 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 중간에 있는 것을요, 선으로 교화시켜서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삼품설이에요. 요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여섯 번째로는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성기호설. 이게 누구냐 하면 실학자인 정약용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약용 혹은 실학에서 바라보는 인간관 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성기호설인데요. 요거는요, 동양의 인간관을 배우고 나서 한국의 사상들까지 여러분들이 통합을 하게 되면 중요한 문제로 제시가 됩니다. 선생님이 심화 강의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인성론으로서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요것에 관해서 문제로 출제될 때는 따로따로 된다기보다는 맹자와 고자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의 이론을 알아보시고 한비자는 동양사상 더 들어가야 나오지만 이 두 사상가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알아두시는 것이 나중에 고득점 문제 푸실 때 중요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요 성기호설 중요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기호, 그 다음에 자주직관,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기호라고 하는 것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경향성이다. 그래서 선이 내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실천함으로써 도덕적인 행위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요 얘기 딱 한 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맹자와 순자와 고자 그리고 정약용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 옆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맹자의 이론이 있고요. 순자의 이론이 있어요. 이 두 사상 간의 차이점을 얘기해봐라. 그럼 어떻게? 성선설을 얘기한다. 성악설을 얘기한다.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선하다, 악하다라는 점에서는 차이점이죠. 맹자와 순자의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어요. 어떤 점에서? 맹자와 순자, 선천적으로 선하다, 악하다니까 인간 본성의 선천성 혹은 결정적인 시각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두 사람과 고자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고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과 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했으니까 이 사람은 후천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본성이 형성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정약용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약용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역시도 인간의 선택과 실천을 통해서 도덕적인 행위가 만들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고자와 정약용의 공통점을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두 학자 간의 차이점은 이런 점에서 구도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지 마시고 저와 몇 번 반복을 하시면서 문제에 적용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까지 선생님 한번 덧붙여서 설명드려 봤고요. 문제 적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수능 실전 문제 4번과 5번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의 문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다음 두 동양의 인간 간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고난 본래의 성을 방임하여 라고 말하면요. 본래의 성이라는 말 자체에서 인간 본성이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맹자나 순자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가게 되는데 쭉 가게 되면은요. 인간의 감정이 가는 대로 쫓을 때는 반드시 서로 싸우고 빼앗게 되므로 그것을 어지럽게 하는 행위가 되어서요. 뭐가 중요하느냐. 반드시 스승과 법도에 의해서 교화와 예의에 의한 교도가 필요하다. 즉 인간의 악한 본성을 타고난 악한 본성을 그대로 두지 말고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선으로 변화시켜서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는 화성기위를 얘기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자의 이론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은 순자의 이론을 얘기할 때 굉장히 잘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여러분들 힌트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4번을 가겠습니다. 4단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에서 바로 여러분들 맹자라는 거 알 수 있지만 더 가볼게요.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이다. 즉 모든 인간은 불인 인지심 4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선한 본성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맹자의 성선설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순자라고 하는 성악설을 제시한 사람과 맹자라고 하는 성선설을 제시한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보래요. 그게 바로 뭘까요? 1번부터 볼게요. 인간의 이기적 욕구를 긍정적으로 파악한다. 욕구를 긍정적으로 파악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삶의 원동력으로 본다라는 뜻이겠죠. 삶의 원동력으로 보는 것은 실학적 인간관, 정약용의 인간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성리학의 인간관, 유교적인 인간관에서는 욕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틀렸어요. 2번. 인생의 본질을 무지와 탐욕을 인한 고통으로 본다. 인간의 인생은 고통이다. 왜? 무지와 탐욕 때문에 라고 보는 것은 불교적인 인간관이었죠. 3번 갑니다. 도덕적 수양을 통해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거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노력해서 선으로 변화시켜라. 인간의 본성이 선하기는 하지만 욕구와 욕망에 가리면 악해질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수기수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순자와 맹자의 공통점입니다. 이 두 학자는 유가사상가고요. 이 유학사상가들은 그런 의미에서 수기와 수양을 통해서 성인과 군자가 될 것을 강조함으로 인성론 자체는 다르지만 지향점, 꼬린지점 자체는 같다는 겁니다. 3번이 정답. 4번 갑니다. 인간을 형벌에 의해서만 다스릴 수 있는 교활한 존재로 본다라고 가면은요. 성악설 중에서도 한비자로 가야 됩니다. 왜? 순자는 안 된다.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선으로 변화시켜서 성인과 군자를 만들려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 가능성을 아예 믿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비자의 성악설이라고 예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갑니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본다. 자연의 순리에 순응해라. 딱 나오네. 도가. 그렇죠? 그래서 신웅실전 문제 4번은요. 상당히 의미 있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요. 5번으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의 가상대화다. 갑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들 간의 가상대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갑과 을을 보면은요. 인간의 본성에 선함과 선하지 않음, 즉 악이겠죠. 선과 악의 구분이 없다. 즉 여기에서 인간의 본성은 선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고자의 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환경 혹은 교육에 의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선으로도 악으로도 갈 수 있다 말을 하겠죠. 반면에 을 봅니다. 그래, 물이 동쪽으로도 갈 수 있고 서쪽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위와 아래의 구분도 없겠니? 위와 아래의 구분은 이미 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선하다는 구분은 이미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맹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필수 자료 1번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필수 자료에 가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고자와 맹자 간의 논쟁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선생님 말씀드렸어요. 동시대의 두 학자로서 인성론에 관해서 대립되는 관점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물이 동쪽으로 흐르냐 서쪽으로 흐르냐 아니면 위로 흐르냐 아래로 흐르냐의 구분. 그 다음에 버드나무를 가지고 바구니를 만들 때 비유 등이 바로 필수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두시고요. 선생님이 심화 자료로 제시할 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갑이 고자, 을이 맹자라는 건 명확히 정리가 됐고요. 1번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갑은 교육에 의해서 인간이 선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봤는데 어때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후천적인 요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선과 악으로 정리되어 있진 않지만 만약에 후천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는다면 좋은 환경에 있다면 선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요. 어느 고자나 맹자나 순자의 공통점을 찾아볼 때 만약에 인간을 선하게 만들려면 교육, 후천적인 요소, 환경의 요소를 강조한다라는 것들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자, 1번 이렇게 해결했고요. 2번 갑니다. 갑은 인간의 타고난 도덕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어때요? 도덕성의 존재를 타고나지 않는다. 선도 악도 아니다. 라고 말한 것도 맞습니다. 성무선악설. 3번. 을의 입장은 성리학과 양명학의 심성론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맹자라고 하고 있는 고대 유학사상가는요. 후대에 성리학과 양명학이라는 유학의 계승 단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맹자의 성선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의 심성론에 바탕을 주게 됩니다. 요 얘기도 동양사상에 들어가게 되면 나와요. 4번 갑니다. 갑에 비해 을은 인간의 도덕적 가능성에 대해서 신뢰한다. 어때요? 성선설이니까. 맞죠? 5번. 갑과 달리 을은 인간이 전적으로 선함으로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지금 아까 1번 풀 때 뭐라 그랬죠? 고자도 맹자도 중시하는 것은 인간이 선하게 되려면 끊임없이 학습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할 거다. 순자도 그럴 거다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는 건 맞아요. 하지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 유교과 사육에 가려지면 착한 본성이 가려지니까 끊임없이 노력해라. 수기 수양을 통해서 성인 군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요. 워낙 중요한 주제여서 선생님이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나누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 확인 문제를 드리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해두세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드리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인성론 중에서요. 맹자하고 순자는 각각 성선설, 성악설을 얘기해서 굉장히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 두 학자 간에 성선설과 성악설을 주장한 학자 간에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을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점을 한번 복습해보세요. 힌트를 드리면 두 학자가 유교사상가라는 점에서 착안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 대답해보시면서 한 시간 내용 마무리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만나서 1등급으로 또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